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유튜브로 얼굴을 또 뵙습니다. 제가 이제 또요 근래 이제 사무실을 좀 옮겼습니다. 크기는 한두배 정도 되는 공간들인데, 이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좀 만들고, 또 저도 오랜만에 이제 창이, 탄천이 보이는, 이런 사무실이 하나 나와가지고, 후딱 옮겼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들도 조금 잠깐 이제 못 찍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잠깐 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책들도 이렇게 배경들도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될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것은 이제 보안관제 업무하고 이제 침해사고 분석 업무에 관련된 연관성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나중에 업무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업무들을 이제 선택을 할때 어떤 능력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침해사고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모의해킹 쪽으로 좀 전환을 할 수가 있냐, 어느 시기면 이제 좋겠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다 모든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초년생 때 선택했던 업무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3년 때 아니면 5년 때 이렇게 5년 차때 이렇게 옮기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연봉이나 그런 것들도 서로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또 경력이 또 어디까지 이제 이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나를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업무들이 또 많이 또 바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초년생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 영상의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안관제 업무들, 제이그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하죠. 제가 항상 이제 공부를 초년생 때할때 가상화 인프라들 구축이나 아니면 보안관제를 할 때도 요런 인프라들을 좀 구축을 하고 하시면은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건데,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볼 때는 여기에도 이제 통합 도구 분석과 능력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 스플렁크 같은 경우나 이제 뭐 IDS 쪽이나, 물론 이제 여기 각각에 대해서 로그들도 다 쌓입니다. 각각의 서버들, 장비들 여러 가지 쌓이는데, 이 스플렁크나 IDS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스플렁크 쪽이죠. ESM이라고 하는데, 이 통합 도구 분석 쪽에 데이터들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은 요것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공격자 쪽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공격자들이 들어올 때도 다양한 솔루션들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웹 서비스, 그 다음에 나중에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것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내부에 있는 오피스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정보 센터 쪽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뿌리게 되는 건데, 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이러한 로그들이 다 이쪽에 이제 쌓이기 때문에 이 통합 로그 쪽에 대한 분석 능력들, 특히 우리가 이제 쿼리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니면 이제 대시보드화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능력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해요. 뭐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이런 통합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이 솔루션 스플렁크라고 하는 건 아니면 여러분들 ELK들을 좀 이제 오픈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돼 있어요. 시각화도 잘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해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모니터링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안관제가 좀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이제 그냥 솔루션들을 모니터링 한다. 그 다음에 그런 모니터링 하다가 뭐한 2, 3년 차 정도 돼서 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뭐 떠나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바라봤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렇게 업무들을 이제 경험을 했을 때할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통합 로그 분석에 대한 능력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요것들이 다 빅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고 와서 저희가 할수 있냐, 운영을 할수 있고, 이제 위험한 그런 공격들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솔루션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방화벽 쪽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보안관제 업무나 이제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솔루션들을 뭐한 세네 개 정도를 뭐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제 팀별로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다양한 솔루션들을 많이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운영들이에요. 운영이라고 하는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각 솔루션들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공격에 의해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 이제 트러블 슈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들도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장비에 업데이트를 해요. 그 솔루션들 이제 패턴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비 자체에 대한 그런 보안 패치들, 기능 패치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고객사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업체들이 각그 솔루션들을 만드는 업체들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은 그 솔루션들이 살아는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잘 탐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영들은 당연히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번외적으로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를 가게 되면은 이런 솔루션들을 접하게 될 기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 뭐 보안 솔루션들을 볼 일도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러한 업무적인 그런 장단점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침해 사고, 침입 차단, 우리가 IDS, IP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 쪽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나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어떤 악성 코드가 이제 걸려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공격 그 패턴들도 사실 IPS 같은 거나 웹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솔루션들의 이제 로그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패턴 룰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다양한 공격들이 이제 들어와요. 정말로 많은 공격들이 이제 하루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패턴 룰에 탐지가 되지 않는 그런 최신 공격 룰들도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우리 사실은 이제 최신 그 공격이에요. 룰에 탐지가 안 되면은 사실 모니터링 하더라도 쉽게 탐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로그들이 이제 쌓이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탐지 룰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은 빠르게 그 룰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보안관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게 이제 오탐인지 정탐인지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지 않게 되죠. 어려운 업무들이 이제 좀 이렇게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턴 룰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후에는 그 패턴 룰들의 일부는 이제 개발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업체에서 좀 많이 엔지니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대응을 하지만은 보안관제 인원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패턴 룰들에 대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패턴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 3년 차에서 5년 차 정도 이렇게 선임급이 됐을 때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웹해킹 공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이킹 인력들만 어떤 해킹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들은 아니고, 솔직히 저는 이제 봤을 때 보안관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 웹해킹에 대한 공격들을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들을 이제 모이킹 관점처럼 뭐 시스템들을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뭐 침투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관점이 이제 좀 다른 것이죠. 다양한 공격을 많이 접해보고 또 그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고객사죠.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렇게 패턴들하고 매칭이 되는 것들이 혹시나 있는가, 비슷한 패턴들이 기존에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웹패킹들이 이제 다양하게, 그리고 우회 기법들이 다양하게 이제 들어오는 것인데,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어떤 공격인지 판단이 안 되면은 당연히 이제 보안관제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이제 느끼시겠죠. 그래서 신입 때부터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패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신 이슈되는 것들을 빨리 트렌드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아, 이런 웹패킹들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비슷한 공격 패턴들이 혹시나 들어온 적이 있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경력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는 이 전체가 이제 따로따로 있기보다는 침해 대응팀이라고 하는 것들로 보통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침해 사고 분석 업무하고 보안관제 업무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팀으로서는 묶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은 회사를 한다면 한 2, 3년 정도 이제 보안 관제 업무를 하고 있다면은 치매사고 분석팀 쪽에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될수 있는 기회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보안 관제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다른 회사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서 이런 치매 사고 분석 업무나 그런 것들을 할 기회들을 이제 찾아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3년 차 정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치매 사고 분석 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치매 대응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보안 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로 급한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업무인 것이고, 치매 사고 분석 같은 경우는 치매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업무를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보안 관제 업무들을 어느 정도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치매 사고 분석 대응팀이죠. 대응팀 안에는 이제 보안 관제 인원들이 한 8명 정도 있다. 그러면 하면 여기에서 치매 사고 분석 인원들은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비율적으로 이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고객사들이 혹시나 치매 사고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다음 지원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가 발생을 했을 때그 긴급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원들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서버하고 장비에 대한 로그 분석들이 이제 필요를 해요. 그러니까 보안 관제 인원들이 이쪽에서 바라보는 로그하고 좀더좀 다른 개념이죠. 안쪽에서 이웹 서비스 아니면 PC에서 어떤 악성 코드가 혹시나 동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윈도우즈, 그 다음에 리눅스도 각각의 로고들이 다 다른다는 거죠. 뭐 이벤트 로고들도 있을 거고, 서비스 로고들도 있을 거고, 프로세스 로고들도 있을 거고, 물론 이런 모든 로고들을 다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이쪽에서 똑같이 대응을 하면은 좋겠지만은 굉장히 업무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사고 분석팀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자세하게 정보들을 이제 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침투가 됐는가? 그러니까 내가 웹 서비스만 침투가 됐다라고 판단을 정말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아니면은 여기까지 이제 공격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들, 어떻게 보면 이제 흔적들이죠. 흔적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동안에 보안 관제 업무분들이 같이 해버리면은 요것들이 성립이 안 되죠. 24시간 360일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치매 사고 분석팀이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적으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로그 분석 능력들이에요. 각각 이벤트 정보들이나 여러 가지 발생하는 로그 분석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흔적들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포렌식 분석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운영체제에 관련된 포렌식 분석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 능력들을 좀 필요로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치매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많은 그런 공격자들이 악성 코드를 이제 백도어를 심고 돼요. 그리고 각각의 공격들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악성 코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심어 놓고 얘가 잠깐 동안 뭐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또 사용하려고 이 서버를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그것들을 금방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접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심어 놓는다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약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 악성 코드가 우리 서비스에 어떤 영향들을 줄 것인가를 그 바이너리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실행 파일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여러분들에게 리버싱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매 사고 분석팀 쪽으로 가려면은 이제 포렌식 기술이라고 하는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인 그 리버싱 분석 파트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은 좋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해줬던 이 보안 관제 업무를 하다가 그 회사 내부에서라도 우리가 나는 좀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능력들을 미리미리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업무 자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요 보안관제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기회는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구조인 거죠. 완전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방향성을 어디다가 두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요 동영상을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